한국 구세군이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금융권의 후원을 받아 재래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물품을 33개 시설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행사를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재래시장. 줄지어 놓여있는 전 앞에 선 사람들.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유의 맛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육점으로 이어지는 발걸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기 앞에 발걸음을 멈춘 후 구입을 결정합니다. 한국 구세군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사랑의 추석 나눔 행사.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을 비롯한 윤석헌 한국금융원장 등이 함께한 오늘 행사에서는 총 9천만 원어치의 재래시장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음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트에서도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 지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구세군 본부에서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모아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쌀과 멸치를 비롯해 복숭아와 배 등 과일까지 다양하게 모아진 추석 선물들. 행사에서는 구세군 산하 쉼터를 비롯한 복지시설 대표들에게 각 물품들이 전달됐습니다.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금융계에 같이 힘을 보태준 그분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뭐 쌀도 있고 뭐 또 과일도 있고 또 뭐 반찬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밥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분들에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그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마 기쁠 것입니다. 소외 이웃들과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추석 나눔 행사. 보다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추석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음이 모인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